나그 결혼 반지 아야 씨는 야 이번에 소울리터 때문에 결혼 반지 바뀌었어요 모델 너무 슬퍼 원래 결혼 반지 반은 게 있는데 와이프 거는 이제 다이아가 들어가긴 하는데 내 거는 그 다크 세라믹이라고 그뭐 있나 봐그뭐 나는 돌이요 반지가 딱 말씀드릴게요 내거 포식자 슬레이어 반지보다 싸 내거 포식 슬레이어 처음에 반지 살때 80만 원이었거든? 그것보다 싸. 아니야, 그런 브랜드 제품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 브랜드를 가려고 했어. 그래서 봐놓은 게 있는데, 결혼 반지 그렇게 비싼 거뭐 하냐. 그냥 동그란 거,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거면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자. 뭐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돈 가지고 소울리터 1600 찍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반지는 또 나중에 하면 되잖아. 방송용 멘트 아니다. 진짜 나 리얼이에요. 궁금하면 내가 나중에 나오면 영수증도 보여줌. 바타님이 뭐라고 안 하냐고요? 아 근데 둘다좀 극한의 실용주의자라서 뭐 그런 감수성인 부분을 안 챙겨 잘. 결혼 반지 커플링처럼 같은 거 사지 않냐고요? 결혼 반지 맞추면서 느낀 건데 그 똑같은 모델을 갈 필요가 없어요. 봐봐. 남자 거고 여자 거라고 치면은 여자 게 이쁘잖아. 남자 게 구데기야. 남자 게 이쁘잖아. 여자 게 구데기야. 이거 맞출 수가 없던데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각각 모델로 했는데 그럼 그냥 각자 반지 산거 아니 그냥 얼추 좀 비슷하게는 가는데 꼭그 세트 모델로는 안 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만 맞추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 반지 사면 난 반지 거의 안 껴. 난 키보드를 많이 만지니까 그 목걸이에 이렇게 매달고 다닐 수 있는 반지 뭐 그런 걸좀 사자고 했거든. 나 그래서 목걸이로 하고 다닐 것 같은데? 패백 안 해요. 아 그리고 요즘 패백을 잘안 하는데. 아 우리 또 게임만 하시는 분들 패백이 뭐냐면 페이백이 아닙니다. 패백은 이제 뭐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아, 저기 유튜브 채팅에 페이백 나오길래. 아, 패백이요? 결혼할 때그 신부가 연지곤지 찍고 그 앞에서 뭐 대추받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패백은 친척 어르신들이 신행 가서 쓰라며 용돈을 주심. 아, 그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주는 거야? 근데 신혼여행도 안 가는데, 나? 패백 시키고 그 패백 받은 걸로 강화할까? 우리는 신혼여행 캔슬에 뭐 이것저것 다 캔슬 시켰거든? 결혼식에만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갈 것 같아, 1,000만 원. 그리고 악세값에서도, 아니 악세가 아니라 반지값에서도 가격 돈을 많이 줄여가지고. 아니야, 반지. 아니, 반지도 악세잖아. 하여튼. 제가 로아 방송을 4년 했냐고요? 제가 2차 클베 때부터 방송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6년, 7년 되겠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방송의 업이잖아.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신선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로아에서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임 하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조만간에 모바일 게임 숙제 하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게임만 할수 있나?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드디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디펜스형 게임 러쉬 로얄이라는 게임을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QR 코드로 게임을 다운로드 해보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진짜로요. 자, 해서 바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유닛을 하나 뽑기 위해서 10만화가 들어가는 거지. 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유닛을 먼저 뽑아줍니다. 근데 이게 PVP 모드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이잖아, 얘를? 그럼 저쪽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의 디펜스지. 근데 여기에 똑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합치면은 좀더 공속이 올라가. 근데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하나만 계속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 딜이 밀리지. 오, 지금 크리스탈 프로모션 하네. 아,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러쉬 로얄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화면에 QR 코드를 스캔하고 전설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골드, 카드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특별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받아가세요. iOS 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 상자를 얻기 위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광고 추적을 허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분란장 6위가 제일 낫지 않나? 아이고, 지지님 또 3만 원 감사합니다. 어제 저분 만나서 술 먹었거든. 저기 여자친구 고정 파티원 중에 저분이 스트라이커 말렙이신 분이야, 저분. 저분도 어제 들어보니까 뭐 로아에 얼마 썼다? 8천 썼다고 하셨나, 저분이? 어제 그 자리에 대헌 랭커분 한분 계시고, 스커 랭커분 계시고. 뭐야, 청구님도 3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오늘 고정 파티라고 하던데 한 명씩 다 몰려오는 건가?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톰숄님도 감사. 아, 저분들 고정 파티 분들이. 야! 야, 님들 수봐, 내가 밥값, 아니, 밥값 냈는데 그 밥값 주로 오셨네, 저분들. 아이, 감사,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내가 밥을 산 게 의미가 없는데? 어제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사인 좀 해달라고 해야지 사인 뭐 없는데 뭐 해주고 소울이터 에스더 8강 가자 시즌2 오픈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번창하세요. 소서는 카운터 필수. 근데 내가 이분한테 사인으로 소서 궤적패라고 썼는데 행복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날개 드시고요. 오르드도 해주세요. 그건 안 돼. 저분들이 이거 사주셨거든. 이거 이거랑 요거 나중에 요거 깨라고 요거 사주셨습니다. 이거 저분들 메이플하다 넘어오신 분이라 이거 뭐 보장인가요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요것도 있음. 요것도 귀걸이도 있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파티 재밌게 노시고요. 아 이번에는 또 어쩌길래 자리가 있어가지고 간 건데 기회 되면은 나중에 방송 좀 재밌게 봐주시는 뭐 구독자분들 뭐 저기 생방송 봐주시는 분들 해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으면 좀 해가지고 식사나 한번 하든지. 아니 막 저렇게 막 나 좋아해주는 분들을 실제로 내가 만나는 자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어제 좀 민망해 뒤진 줄 알았는데 진짜. 랭커 정도는 돼야 수바 형이랑 술 마실 수 있는 거야? 아니 저기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여자친구 고정팟 분들이고 고정팟 뭐 노아운 기념 뭐 이제 회식 한 건데 우리 집 근처라서 그냥 가서 인사 한번 드린 거예요. 뭐 제 팬미팅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회식이 아니라 장례식이었다고요? 아 근데 저분들은 일부만 보고 끄고 술 마셨대. 어제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카멘트까지 바쁘겠다고 강화해야 된다고 막 강화하신다고 하던데. 가자. 아이고 레이님 20만. 아유 감사합니다. 한 5분만 좀 쓰고 있을게요. 풀캠 해달라고요? 어른들 놀래요. 아 이거 머리띠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요? 아 그냥 아 이거 앞머리 귀찮아서 이거 머리띠처럼 해요. 했습니다. 했고요. 아 선글라스는 인권보호 차원. 돈 벌기 쉽지 않은 이다면 기업체. 어디 경기도에서 장사 잘 되는 해장국집 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 키키키키키. 어 왔어? 어. 아 먹고 살기 힘들다. 공주님 수염 난 것도 이뻐요. 아유 어서 오세요. 방금 들어왔는데 큰돈 후원 받으셨나요? 네. 고고한 척 하더니 결국 자본에 무릎 꿇. 아이 그럼요. 거부할 수 없는 큰돈이면 무릎을 꿇어야죠. 부디 제 지인들이 방송을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어 그래 범바 왔냐? 어 좀 방송 좀 나가줄래? 미안한데? 왠지 하식스 마실 때 새끼손가락 올려야 될것 같다?